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듣고 싶어 하셨고 또 듣기를 기뻐하시는가 생각할 때 어려울수록 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배경으로 찬양은 무엇이고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온전히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먼저 1차 전도여행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잘 유지되고 견고한지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 바울이 1차적으로 가고 싶었던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가능하면 PPT를 좀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가장 왼쪽에서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터키 대륙의 중간 정도까지 가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에게이 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아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사실은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저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오늘 16장 말씀을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아래 남쪽으로 향한 여정이 막히니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북쪽 지역인데 그 북쪽 비두니아에는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니케아는 우리가 325년 제1차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니케아는 니케아 신경이 기록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니케아라는 도시 또 그곳에 있는 지역에서 비두니아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는 환상을 보고 드루아로 내려가서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간 여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로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가려고 했던 막혔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막혔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 또 바다도 평탄하게 잘 건너서 드루아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했으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이 빌립보의 사역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시고 열어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오게 하신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이르러 바울이 기록된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도착해서 한 것은 수일 동안 그저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일을 그 지역에 유했다, 거했다. 물론 성사학자들은 바울이 분주한 2차 복음 전도 지역들 다 돌아보고 그리고 무시아 드루아를 지나 지금 빌립보에 왔으니 며칠을 쉬고 안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식을 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수일 동안 빌립보에 도착해서 무엇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도울 사람도 없고 기도할 처소도 없고 어떤 사역을 할 기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저 수일을 유하고 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할까?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도착해서 수일을 거저 유하다가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 기도할 처소를 찾았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 또 때로는 시련의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하는 것과 같이 바울과 신라가 한 것처럼 가장 먼저 기도의 처소를 찾는 것.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는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라는 말씀을 볼 때 루디아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의 마음이 열려져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나의 가정에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에게 신라에게 강권하여 우리 집에 유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복음 사역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6장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절 말씀도 보면 바울이 이제는 기도하는 곳을 가는데 아마도 기도할 처소가 이제는 예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떤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트여 루디아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듣고 회심하고 모여서 기도한 이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로 가려고 했던 그때에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이 빌립보의 사역 속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것. 그 장소로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는 이 번역된 점치는 귀신 들린이라는 이 어구를 헬라어 다른 라틴어 성경에 보면 파이톤의 영이 들린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이톤은 그리스의 태양의 신 아폴로가 죽인 뱀 또는 용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 파이톤인데 신약적 오리게는 이 파이톤을 또한 마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점을 치는 그런 신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 또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로잡혀 있는 한 종,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말하고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심히 괴로워서 며칠을 참다가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점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익을 그 주인에게 주었는데
그 주인이 이 여종이 이제 귀신 들림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향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 소문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소문들 때문에 그 누명을 뒤집어쓰고 바울과 실라가 군중들에게 애워싸여서 그리고 재판을 받고 말씀해 보면 19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그 만난 여종을 낚기했다는 이유 그것만으로서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많이 매를 맞고 이 매를 맞을 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25절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채웠더니 그들이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죠. 군중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또 거기서 많이 맞기도 했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옷이 벗겨지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깊은 옥에 갇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밤중에 바로 그 자정에 일어날 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일어날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큰 두려움과 수치를 당했는데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습관에 따라 늘 했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을 향해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거처도 없고 이제 기도할 처소가 마련되고 시작되나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과 사람들의 분노 속에 사로잡혀서 깊은 옥에 가두어진 환상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은 뭐냐면 변함없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살아가는 신앙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처음 와서부터 변함없이 기도할 것을 찾았고 기도했고 그리고 비록 지금의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힘조차 육체적인 힘조차 없는 그때라도 이들이 습관에 따라 자정이 되어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오늘 처음 나눔을 이상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하는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고백 가운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의 말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물리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지진이 났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깨어지고 문이 열리고 발목에 채웠던 이 모든 착고들도 풀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묶임과 맴이 다 풀어졌다. 동시에 이것은 표면적 1차적인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동시에 보면 이후의 말씀을 볼 때 영적인 측면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묶임과 매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묶임과 매임들이 그들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다 풀어진지라.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논란이 일어납니다.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놀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된 것이. 그런데 한 사람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죄수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해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죽을 때 정도로 맞고 와서도 저런 저들은 저런 신앙의 행위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서 한 사람도 그 감옥 문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간수가 왔습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곧 내가 이 모든 책임을 담당해야 되고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그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여기에 다 그대로 있도다. 그때 간수가 처음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 아시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상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간수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죄수들뿐 아니라 그 간수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잘 아는 대로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구원되었고 모든 사람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작년 제가 이 찬양대 헌신 예배 때 이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입니다. 멜로디를 붙인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찬양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찬양 한 곳을 부를 텐데요. 주 이름 찬양이라는 아마 지난주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기쁜 찬양이고 빠른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예배 때 막 박수 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찬양하죠. 그런데 이 가사를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보시면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다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런 찬양인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생각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기도 하겠죠. 그런데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아니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두 가지 찬양의 상황이 정확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서 다윗이 푸른 초장과 같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야기한 것처럼 두 번째 달도 보시죠. 햇살이 나를 비치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감격스럽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찬양하겠다. 그 다음 보시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언제도 찬양한다고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그리고 찬양을 하죠. 주의 이름을 찬양해. 그리고 마지막 브릿지 보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물질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물질을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주셨고 찾으신다는 거지. 우리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하려 하셨고 때가 되면 가져가기도 하신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면 그냥 기쁜 찬양입니다. 박수치고. 그런데 이 고백은 너무나 깊은 고백이죠.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을 같이 내가 깊이 정말 우리가 하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로 갈 때 여기서 깊이 그 고백을 묵상한다고 할 때 아 나는 이 고백은 못 드리겠는데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찬양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것 가져가셔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시간 찬양할 때 너무나 쉽게 음악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그냥 자막이 뜨니까 보고 따라 부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찬양은 바로 그 고백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죠. 루터는 음악은 가사의 신여다. 다르게 하면 음악은 신학의 신여다. 그 고백 담겨있는 신학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찬양들이 곡을 고를 때도 그렇죠.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교회력에 따라 말씀에 따라 어떤 고백을 드릴까. 우리가 가장 마음을 둬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백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화려한 음악, 화려한 조명, 분위기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여기 우리의 가장 마음을 두고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면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할 때 찬양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오늘 볼 때의 찬양이 참 바울과 실라가 그때 불렀을 만한 찬양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감옥에서 어둠이 있고 때로는 햇빛이 비친 것 같고 가는 길이 험한 것 같은 그때라도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찾으신다 고백하며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마치 바울이 불렀을 법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고백을 드리는 바울과 실라 놀란 능력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들의 삶에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였고 하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찬양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찬양의 능력은 거룩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고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의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옥토가 열리고 묶인 감염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히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된 찬양,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묶였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매임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가족이 구원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것이 기도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꽤 오래 했는데요, 할수록 부담스러운 것은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죠. 물론 때때로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이 거룩함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특권이고 또한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그저 와서 연습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일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주일 예배 또 저녁 예배 우리가 있는 그 찬양 가정에서 드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도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들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또 바울과 실라의 이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찬양대와 또 찬양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